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동식인데, 이게 이제 부동식이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해가 한 개. 해가 없다. 요런 경우가 있다. 요 특수한 해를 갖는 경우는 두 경우야. 1번, 다음 연립부동식을 수직선을 이용하여 풀어라. 이건 쉽지. 야, 이건 수직선 이용할 필요도 없겠다. 가를방 같은 경우.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 오른쪽.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왼쪽. 야, 그러면은 해는 x는 3이네. x는 3. 야, 이거 왜 이렇게 쉬워? 나 가로 2번은, 야, 가로 2번은 2인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아, 크거나 같다. 오른쪽. 그 x는 2보다 작어. 야, 등호가 없네. 이렇게 해서 왼쪽. 그럼 뭐냐 이거? 해가 없다지. 이거 해가 없다 이거는. 해가 없다. 여기 등호가 빠져버리니까, 그치? 여기 등호가 빠져버리니까 해가 없게 돼. 가로 3번. 아, 여기는 쉽네. 이게 5. x는 5보다 크다. x는 5보다 작다. 야, 이것도 해가 없네. 해가 없다. 아, 쉽다, 쉽다. 가로 4번. 자, 점이 두 개가 필요하네. 작은, 마이너스라고 작은 게 왼쪽, 큰게 오른쪽. x는 2보다 크다. 등호가 안 들어가네. 오른쪽.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등호가 안 들어가네. 왼쪽. 야, 뭐냐, 이거. 이거 해가 없다네. 이거 해가 없다. 뭐, 학교 시험에, 뭐, 이렇게 나진 않아. 이렇게 나진 않아. 가로, 이제 이건 이제 2항 해야겠네. 2항. 2항 하면은, ex는, 6이지, 6. 그럼 3으로, 2로 나누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야, 5 이항 하자, 5. 5 이항 하면은, 마이너스 3x. 넘기면은, 마이너스 3이 되네. 그지, 마이너스 3으로 나눠야지. 그럼 x가 되고, 여긴 1이 되고, 부도방향 바뀌지. 바뀐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수직선에 그리면은, 점이 두개 필요하지. 작은 거를 왼쪽, 큰거 오른쪽. x는 3, x, 이거,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등호 들어가네.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그다음 요거는 x는 1보다 작다. 등호 안 들어가네. 왼쪽. 아, 해가 없네. 그저 해가 없다야. 해가 없다. 아, 그 쉽냐? 6번은 요 2항. 2항 하면은 2x 5가 너무 빼기 오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 2로 나누면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다음 두 번째로 7을 2항해. 7을 2항 하면은 마이너스 3x. 10에서 7 빼면 3.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x가 되고 마이너스 1의 부도방향 바뀌지. 바뀐다. 그럼 요거 이제 수직선에 그려보자. 아, 이거 점이 하나네. 하나 마이너스. 그럼 이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크니까 등호 안 들어가네. 오른쪽. 그다음에 요 놈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네. 왼쪽. 해가 없지. 등호가 없잖아요. 이거. 등호가 없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가로 7번. 아, 2번이네. 7번 없네. 다음 연립부동식을 수직선을 이용하여 풀어라. 이거 2항, 2항. 가로 1번 2항. 이거 2항에. 2항 하면은 2x에서 x 빼니까 x가 되고, 다음에 3 넘어가면은, 3 넘어가면 4에서 3 1이지.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 2x 넘어가면 4x에서 2x 빼면 2x. 2x.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7에서 5 빼면은 2지 2. 그 양변을 2, 2 나누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 그래프를 그리면은, 아니 수직선을 그리면은, 아, 이거 점 하나네. 1.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네. 오른쪽. 야, 요것도 등호 들어가네. 1보다 작거나 같다. 야, 그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야, 그러면 해가 하나 있네. x는 1. 그니까 요게 특수한 해지. 해가 x는 1이 돼. x는 1. 가로 2번. 가로 2번은 요거 2항. 2항 2x에서 x 빼면 x. x.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5에서 3 빼면 2지. 그니까 x는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요거 2항. 5x에서 3x 빼면 2x. 마이너스 2. 요 2로 나누면은 x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부도방향 안 바뀌지. 그럼 요두 개를 이제 저기 수직선에다가 그린, 이제 점두 개가 필요하네. 그 작은 걸 왼쪽, 큰거 오른쪽. 그러면 맞아. 요거 x는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오른쪽.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거 들어가네? 위로 올라서 왼쪽. 아, 그러면은 공통 부분이 없네. 그렇지. 그래서 가로에번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가로 3번. 가로 3번 요거 2항. 2항 시키면 마이너스 x 넘어가면은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로 곱하면 x가 되고 1이 되고 부도만 바뀌지. x는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요거 2항. 2항하면은 여기 3x가 있고, 넘어가면 빼기니까 마이너스 6이 되네. 3으로 나눠. 그럼 x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부도 방향 바뀌지. 요걸 이제 수직선으로 우리가 그려보자. 그럼 점이 두 개가 필요하고, 작은 게 왼쪽, 마이너스 2, 1이 큰게 오른쪽. 그러면 x는 1보다 크다. 1보다 커. 이렇게 가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가네. 아, 그럼 공통 부분이 없잖아. 공통 부분. 아, 이거 참 등호 들어가는구나. 아, 등호 들어간다. 근데 어차피 뭐, 저기, 답하고는 상관이 없겠다. 등호 들어가니까. 아무튼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가로 4번. 가로 4번 요거 2항하면 되겠다. 4. 4 2항하면은 2x.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양변 2로 나눠. 그러면 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부도방 안 바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요거 2항. 2항하면 마이너스 x. 넘어 8에서 5 빼면 3.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 그럼 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부도방 바뀌지. 요두 개를 이제 두 개를 수직선에 그려보자. 그러면은 이건 점이 하나 필요하네. 마이너스 3. 요거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작다. 등호가 안 들어가고 왼쪽 다니까. 그다음에 요 놈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나 크나갔다. 그러면은 7하고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 아,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없지. 공통된 게 없네. 4번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가로 5번. 가로 5번은 요거 2항.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를 2항하면은 저기 4x가 돼, 4x. 4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항 플러스 5가 되지, 플러스 5. 플러스 5가 되니까 12가 되네. 양변을 4로 나눠. 그럼 x가 되고 3이 되고, 부도방향 안 바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요 5x 2항.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네. 마이너스 2x 되고, 그다음에 1 2항.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x가 되고 1이 되고 부도방향 바뀌지. 그럼 요거를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자. 수직선 점두 개가 필요하네. 1하고 3. 그럼 작은 게 왼쪽, 큰게 오른쪽. 그럼 먼저 요거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 위로 올라와서 오른쪽. 요거 x는 1보다 작 거나 같다. 그럼 등호 들어가 위로 올라서 왼쪽. 아, 해가 없네. 그치? 그래서 5번 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해야. 특수한 해다. 가로 6번. 가로 6번은 이거 저기 위의 식은 분배법칙 3을 곱해야겠다. 그러면은 9 마이너스 3x 이게 마이너스 x 플러스 2항. 2항하면은 플러스 x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2x가 되네. 그다음에 9 넘기면은 빼기 9하니까 마이너스 8.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 그럼 x가 되고 4가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식은 양변에다 이제 그뭐0.5, 3, 0.2. 그 양변에 100을 곱해야겠다. 100. 100. 야, 근데 머리 조금 좋은 애들 같은 경우는 양변에 4를 곱한다. 4. 4만 곱해도 되네. 그치? 아, 100 곱해도 돼. 100 곱해서 나중에 약분해도 되는데, 이거는 저기 계산 좀 빠른 애들은 4를 곱해도 돼, 4. 4. 왜냐, 4 곱하면은 0.5에다 4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2x 빼기. 3 곱하기 4 하면 12. 그 다음에 0.25에다 4 곱하면 1이 되잖아. 1. 빼기. 2에다 4 곱하면 8. 야, 이렇게 4만 곱해도 이렇게 정수가 나와. 이거 이제, 머리 나쁜 애들은 못하고. 아, 머리 나쁜 애들은 또 저기 기분 나쁘겠다. 머리 평범한 애들. 그러니까 평범한 애들은 이렇게 못하고, 뛰어난 애들. 나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2x에서 x 빼면 x. 그 다음에 이제 저 넘어가. 그럼 플러스 12. 그럼 8에서 12 더하면 4. 그러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걸 이제 수직선에다가, 그리면은
자, 점이 하나만 필요하지. 요거는 x는 4보다 커 나왔다. 둥그 들어가네. 올라가서 오른쪽. 야, 요건 4보다 작거나. 야, 이거 또 들어가지, 4. 올라가서 왼쪽. 야, 그러면 해가 하나 있네. 요거 4가 있잖아. 그래서 이건 해가 하나야. x는 4. 해 하나도 이게 특수한 해다. 자, 이렇게 특수한 해가 나왔다. 3번. 연립부등식 짠짠의 해가, 이거는 해가 x는 3이다. 1대 a 더하기 b가. 이건 그냥 x를 3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야, 이거는 부등식으로 풀 필요가 없어. 해가 x는 3이라며. 그러니까 첫 번째 식. 3x 마이너스, 이건 그냥 3 집어, 이거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 이거는. x 3이라며. 그러니까 x에다 3을 집어넣어 버려. 그냥 나와, 그러면은. 그러면 3 곱하기 3은 9잖아. 그럼 9 빼기 2는 3 더하기 a. 그럼 9에서 2 빼면 7이잖아, 7. 그럼 7은 3 더하기 a다. 그럼 a는 얼마? a는 4네. 이거는 그냥 그 대입해버리면 나와, 이거. 이었다가도. 그러면 2x 빼기 b는 3, x. 그럼 x에다가 이것도 아예 3을 넣어버려. 3 집어넣어 버리면은 2 곱하기 3 하면 6이잖아, 6. 그럼 6 빼기 b는 3 곱하기 3 하면 9. 그럼 마이너스 b는 6이 넘어가면은 9에서 6 빼면 3이잖아. 그럼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3. 야, 이건, 그래서 이제 뭐냐. 4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하라는 얘기. 답은 얼마? 1. 그러니까 3번. 이건 그냥 대입하면 돼, 이거를. 방정식 풀듯이. 대입하면 그냥 나오는 문제다. 4번. 이거 해를,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래. 그러면 첫 번째는 이거 2를 곱해야겠네. 그러면은 2x 마이너스 4. x. 그럼 2항. x 2항에. 그럼 2x에서 x 빼면 x. 마이너스 4 2항면 4. 그럼 나왔네? 이게 해야 해. x는 4보다 작다. 두 번째. 이건 이제 가로 풀어야겠다. 그러면 x 더하기 5. 3을 곱하면은 3x 빼기 3. 2항에. 그럼 x에서 3x 빼면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넘어가. 그럼 마이너스 3에서 5 빼. 그럼 마이너스 8. 그다음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가 되고 4가 되고 부등의 방향 바뀌지. 바뀐다. 이거네. 그러면은 요걸 이제 수직선에다가 그려봐야겠지. 그리고 점은 하나만 필요하지. 4. 요거는 x는 4보다 작다야. 둥어 안 들어가네. 위로 올라가서 작으니까 왼쪽. 왼쪽. 그 다음에 요 놈은 x는 4보다 커 나왔다. 그럼 둥어 들어가지.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그러면 공통 부분이 없네. 그렇지. 해가 없다. 해가 없다. 5번이다. 5번. 야, 5번이 중요한 문제네, 5번이. 야, 이제까지 문제는 워밍업. 워밍업이다. 이 실전. 이 해가 없을 때. 이게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은, 이거 이제 위에랑 밑에랑, 이제 그, 밑에는 이제 A 때문에 해가 안 나온다고. 그럼 이제 위에 거를 이제 풀어봐. 그러면은 이제 2항. 2항 하면 여기 3x. 마이너스 2 넘으면 플러스 12가 돼, 12.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x는, 4.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 그릴 수 있잖아. 아, 일단 이것부터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하자, 이거. 이거 6을 2항해. 2항 하면은 x는 2a-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하면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릴 수 있는 것부터 그려. 4. 자, 그럼 x는 4보다 크나 같다. 그러면은 등호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요거야. 요건데 해가 없어야 되는데 해가 없다. 해가 없으려면은 그럼 요놈 봐봐. 2a-6보다 작거나 같단데 이게 해가 없으려면은 x가 요거 2a-6이 4의 왼쪽에 있어야겠냐? 오른쪽에 있어야겠냐? 작을 해가 없으려면 왼쪽에 있어야겠지, 여기. 그래가지고 4의 왼쪽에 2a-6이 들어가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래야 해가 없지. 즉 중요한 거. 2a-6은 4보다 작아야 돼. 그래야 해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부등식에서 이거 미지수 범위 구할 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그러면은 야, 4가 돼도 되냐 이걸 봐야 돼. 4가 돼도 되나? 그러니까 4가 일단 4보다 작으면 해는 없어. 그럼 4가 되면 어떻게 돼? 4가 되면 이렇게 되지. 4가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해가 나오지. 해가 하나 나오지. 그러니까
4가 되면 안 돼. 해가 나와버려. 4가 되면 안 된다. 4보다 작기만 해야 돼. 그러면 요거 이제 A범위에 나와요. 그럼 2항해. 2항하면은 여긴 2A가 되고, 넘어가면 10. 2로 나누면은 A는 5보다 작다. 굉장히 중요 문제. 굉장히. 굉장히 중요 문제다. 다음 6번. 이거는 서술형으로 잘난다. 부등식, 짠짠. 이건, 뭐야, 이거. 아, 뭐 이렇게 기냐? A, B, C 유형이네.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아, 5번, 6번이 중요 문제네.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면은, 요, 이제, 그, A, B. 요두 개로 식을 잡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6.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다. 두 번째. 그, BC로 식 잡자. 요렇게. 요렇게 식 잡으면은, 3X 마이너스 2. 그러면은, 2 가로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요렇게 두 개를 이제 풀어야 돼. 2항. 2항 하면은,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4x가 되네. 마이너스 4x. 그럼 6이 넘어가 마이너스 6 되지. 그럼 마이너스 8.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눠. 그럼 x가 되고 2가 되고 부등의 방향 바뀌지. 그러니까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나왔어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거. 오른쪽 거는 어차피 이제 숫자로는 2를 곱해. 그러면 3x 마이너스 2. 2를 곱하면은 2x 플러스 6 마이너스 a. 그럼 2항. 이 2항하면 3x에서 2x 빼면 x가 되고, 야,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 넘어 플러스 2가 되지. 그럼 6에다 2 더하면 8. 그럼 8 마이너스 A가 되네. 8 마이너스 A. 그럼 요두 개를 연립을 해가, 아니, 수직선에 그리면은 해가 안 나와야 되지. 그치? 해가 안 나와야 돼. 그러면은, 자, 요건 우리 찍을 수 있잖아. 2. 2. 그럼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등으로 들어가고,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 요거거든? 그럼 해가 없어야 돼. 해가 없으려면은 요거 x는 8-a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8-a는 2보다 작아야겠냐? 2보다 커야겠냐? 해가 없으려면은 해가 없어. 이게 x가 작으니까 일로 가야겠지. 여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가야 해가 없을 거 아니냐? 약간 8-a는 2보다 작아야 돼. 첫 번째 8-a는 2보다 작아야 된다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등호가 들어가도 되냐 이거야. 야, 이거 2가 되면 돼안 돼? 이거 봐야 돼. 그럼 2가 되면 어떻게 돼? 2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2가 되면은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2가 돼도 돼. 2가 돼도 어차피 요거 등호가 없기 때문에 해가 안 나와. 그럼 이제 요거 2항해. 그럼 2가 돼도 돼. 그럼 2항해. 2항하면은 마이너스 a 넘어가면은 2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6. 아,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나니까 A는 6보다 크다. 그리고, 아, 참, 등호. 등호 써야죠. 아, 등호, 아, 등호를 빼먹을 뻔했네. 그건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굉장히 중요 문제다. 1번. 1번. 아주 중요 문제. 5번, 6번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 시험에 잘 난다. 서술형으로 날 가능성 높아. 10만 하자.